BMW 그룹 코리아가 미디어 및 일반 소비자들과 열린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플랫폼으로 BMW 프레스 클럽 RSQ25을 리뉴얼 오픈했다. BMW 프레스 클럽은 국내에서 BMW 관련 소식을 가장 빨리 확인할 수 있으며 BMW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이다. 또한 미디어뿐 아니라 일반인에게 모두 공개되어 투명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한다. BMW 그룹 코리아의 오픈 커뮤니케이션 전략에 따른 이번 리뉴얼을 통해 BMW 프레스 클럽은 기존의 일방적 정보 전달 방식을 넘어서 미디어와 일반 소비자들을 위한 새로운 온라인 오픈 커뮤니케이션 공간으로 변화됐다. 우선 기존처럼 배포 보도 자료 게재뿐만 아니라 BMW가 기획한 다양한 주제의 기획 자료 및 소개 자료를 게재할 예정이다. 또한 다양한 BMW 미디어 이벤트를 고지하고 각종 보도 자료와 사진, 영상 자료 등을 적극적으로 공유할 계획이며 미디어를 위한 실시간 구독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BMW 그룹 본사를 포함해 브랜드와 기업의 이슈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함께 논란이 있는 이슈에 대한 투명한 회사의 입장 스테이트먼트를 제공하고 가짜 뉴스, 페이크 뉴스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BMW의 오픈 커뮤니케이션 목적에 맞게 미디어뿐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모든 자료를 적극 개방해 누구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향후 메신저 등 커뮤니케이션 채널 등과도 연계하여 고객과의 접점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BMW 그룹 코리아는 프레스 클럽 리뉴얼 오픈과 더불어 미디어 대상의 오프라인 토론 공간인 BMW 오토살롱 오토설란 RSQ25을 정기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BMW 오토살롱은 자동차 업계에서 처음 시도되는 새로운 형태의 행사로 자동차 문화, 브랜드 이슈, 미래 테크놀로지와 함께 다양한 사회, 문화적 주제를 다루는 BMW만의 미디어 살롱 문화 RSQ25를 표방하는 행사다. 소규모 미디어 그룹을 대상으로 주제에 따라 다양한 정보 교류, 상호 토론식 세션, 현장 자료 및 체험 기회 등이 정기적으로 제공된다. 특히 딱딱한 강의식 정보 전달에서 벗어나 자동차 관련 다양한 이슈에 대한 정보를 나누고 이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과 담론의 장으로 만들어갈 예정이다.